삶이란 덧없는 것이라네 수호자. 희망, 믿음, 사랑. 한순간에 이룰 수 있지. 그대가 지키기로 맹세한 모든 게 사라졌네. 남은 건 침묵과 그림자. 더 애썼어야 했다는 후회뿐. 여행자가 아니었다면 가오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다음에 닥칠 위협. 그 다음에 상대할 적은. 여행자가 깨어나고 전설의 시대가 도래했네. 빛이 들이오는 그림자와 같은 우리 우주는 아름다우면서도 끔찍한 곳이지. 전에는 기적이 있던 곳에 이제 괴물이 있네. 누군가는 나서야 하네. 우리가 나서야 하네. 그것이 수호자의 소명이지. 수호자는 과거를 들추지 않아. 암묵적인 규칙이지. 그런데 난 규칙엔 서툴러서 말이야.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고. 황금기 때 저 건물에 있는 클로비스 브레이의 기술을 써서 이 행성계가 개척됐지. 우리 그들은 인류의 평화를 노렸어. 그런 그들이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라스푸틴을 만들었다니 참 얄궂지. 어쨌든 붕괴 후 그 모든 것이 화성에 묻혔어. 훨씬 무서운 존재와 함께 말이지. 인류가 최초로 여행자를 만난 곳이죠. 클로비스 브레이 연구소와 황금기에 잃어버린 기술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만년설 덕분에 수백 년 동안 아무도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행자의 빛이 돌아왔으니 행성계 전체, 아니 그 너머까지 경종이 울렸을 거예요. 붉은 전쟁이 끝나자 가을의 잔존 세력은 자원과 물자를 닥치는 대로 긁어모으며 후퇴했죠. 화성 근처에 있던 전쟁 위성들이 궤도를 이탈해 추락하자 기가탄도 그쪽으로 향했어요. 착륙 경로를 잡을게요. 비공개 선봉대 채널이에요. 네! 응답하라! 선봉대 접근 코드 0306! 내 코스트에서 떨어져 열! 조차가 지원을 요청한다! 반복한다!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 선봉대 관련자에게만 허가된 주파수입니다. 그쪽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귀여워라. 까칠한 고스트를 키우시네? 까칠하다고요? 지금 안전한 착륙 지점 좌표를 보내고 있어. 서둘러! 좋아요. 하지만 이걸로 우리에게 신세진 거예요. 나라고 좋아서 널 불렀겠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행성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가 바로 이 행성에 있는데 군체가 몽땅 나서서 그걸 파괴하려고 해. 네 도움이 필요해. 화성 표면에 착륙했어요, 수호자님. 상태는 어떤가요? 안전한가요? 당장은 안전한데 목표인 클로비스 브레이 시설과 우리 사이에 안전하지 않은 것이 산더미처럼 있어. 그곳에 뭐가 있길래 그러죠?
너희들과 충돌할 뻔한 전쟁 위성 기억나지? 내가 여기 도착한 후로 그런 위성이 줄줄이 추락하고 있어. 그렇다면 가능성은 한 가지뿐이야. 라스푸틴이요? 황금기 최고의 무기라고 한 거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라스푸틴이 얽힌 일에 불가능이란 없어. 시설에서 합류하자. 군차는 처음 보는군요. 내가 알기로 놈들은 이곳 화성에만 있어. 위성이 저절로 궤도를 이탈해 추락했을 리가 없어요. 뭔가가 이걸 끌어당긴 거예요.
저건 뭐죠?
상황이 정리됐어요. 이제 어디로 가죠? 빙하에 묻힌 황금기 시설 연구소를 찾았는데 어디일 것 같아? 클로비스 브레이 시설 입구에서 보자. 어, 왔구나. 네, 그래요. 우리 왔어요. 그놈들 엄청 많던데. 대단하네. 자, 여기 뭐가 숨어있나 보자. 끝도 없이 얼어붙은 군체 말고 말이야.